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조립 컴퓨터 14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인텔 시스템 기준으로 아주 싸게 제가 한번 부분들을 골라봤습니다. 자, CPU는요, 인텔 펜티엄. 펜티엄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하스웰 그 아키텍처인 펜티엄입니다. 최신 거죠. 인텔 펜티엄 G3420입니다. 자, 이건 당연히 듀오 코어고요. 스레드가 두 개입니다. 인텔 하이퍼 스레딩 기술 지원 안 해요. 터보 부스트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작 클럭 속도는 3.2GHz입니다. 듀오 코어의 3.2GHz면은 웬만한 A 타이틀 게임들은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A 타이틀이라는 거는 뭐 배틀필드 4라든지 뭐 파크라이 3라든지 파크라이 3는 옛날 거지. 뭐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라든지 그런 게임을 한 옵션 하에서 중으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적합한 게잘 모르지만 제가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봤어요. 일단은 살펴볼게요. 자, i3와 펜티엄 프로세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겼고 스펙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i3과 펜티엄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 유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히 이 하이퍼 스레딩 기술은요, 그 게임이 지원을 해야 그 모든 그 모든 성능을 누릴 수 있지, 지원을 안 하면은 뭐 듀오 코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인텔 HP 보자. 잠깐만요. 혹시 퀵싱크 지원하나? 이거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야, 22나노미터 3겹 트랜지스터. 그렇군. 오픈CL을 지원하면은 인텔 퀵싱크 지원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이 없네요. 나중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메인보드는요, 아즈락 H81M DGS R2.0입니다. 이그 뭐냐 H81 하스웰 브릿지 전용입니다. 그 소켓이 LGA 1150. 지금 물론 새로 나온 거는 H97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요거랑 뭐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좀더싼 걸로 H81 칩셋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MATX 그 사이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정말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USB 2.0이 두개 있습니다. 아 맞다, IO펜을 봐야죠. 맞다. 아 이거 자세한 사진이 없네. 뭐 그냥 이렇게 보죠. 뭐 USB 2.0이 4개 있고요. PS2 마우스 콤보 잭이 하나 있습니다. DVI 포트 하나 있고요. VGA 포트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USB 3.0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오디오 포트가 3개 있고요. 보자. 이게 아마 헤드폰 마이크. 이건 아마 디지털 뭐 다른 오디오 또는 요 3개를 그 윈도우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아마 구성이 가능할 거예요. 맞아, 그렇습니다. 뭐 정말 간단한 메인보드고요. 가격은 싸죠. 자, 램은요, 삼성전자. 정말 삼성 DDR3 매물 진짜 오래 본다. 삼성전자 DDR3 8GB PC3 12800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두개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혹시나 해서 설명이 더 있나? 삼성. 한국에서는 삼성이란데 외국에서는 샘성이랍니다. 삼성이랄지 왜 샘성이랄까요? 자, 정말 아름다운 메모리입니다. 초록 색깔.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깔입니다. 죄송해요. 자, 기본이래. 잠깐만요. 1600MHz 스피드고요. 또는 클럭 스피드. 그리고 8기가예요, 하나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심플한 메모리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요. MSI 라디온 R7 265C 블랙 아머. 블랙 아머? 블랙 아머 D5 1GB입니다. 2GB가 있을까? 아, 근데 가격상 1GB가 아직도 적당해요. 아, 좋죠, 딱. 블랙 아머? MSI에서 이런 쿨러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대부분 트윈 프로저나 뭐 이런 걸쓸 건데 좀 희한하네요. 아, 블랙 아머 아닌데? 죄송합니다. 처음 봐요. 죄송합니다. 블랙 아머. 이게 아마 블랙 아머인 것 같아요. 총알도 못 막으면서 왜 아머라고 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응? 아, 응? 이건데 왜 여기 이거야? 좀 안타깝네요. Up to 85% overclocking capability. 장난해?
그 말도 안 돼.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두 개 사는 이유가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PCI Express Gen 3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GTX 타이탄이나 또는 타이탄 아 GTX 타이탄 그 뭐지? 뭐였더라? 타이탄 Z인가? 예, 그거나 또는 RX295X2 그래픽카드에서만 예, PCI 3.0이 아주 예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낮은 그래픽카드는 카드에서는 PCI 2.0이든지 PCI 3.0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래픽 단자를 볼까요? 아, 그래픽카드 단자 DVI-I, DVI-D, HDMI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습니다. 아마 그 4K 모니터 해상도를 지원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OpenCL 지원하고요. 예, 인코딩 할 때 OpenCL 아 되네. 예. OpenCL이 지원이 되면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리고 AMD Mental API 시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이 Mental API 지원이 되면은 사용하세요.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배틀필드 4하고 스티프하고 또 뭐 있지? 일단 지금 나온 게임 중에서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마 크라이시스 4인가? 하여튼 그 크라이시스 4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멘트를 지원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크라이텍하고 AMD하고 그 AMD 멘틀 API 그 사인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둘이 파트너가 됐어요. 물론 원래 파트너지만 그 AMD 멘틀 API를 개발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는요, 웨스턴 디지털 1TB 블루 WD12ZEX SATA 3 7200RPM 64MB 캐시입니다. 정말 간단한 하드디스크예요. SSD를 원하시면 추가하셔야 돼요. 문제는 가격이 올란다는 얘기죠. 자, 케이스는요, 저번과 똑같아요. PC팝 뷰 블랙입니다. 잠깐만요. 이 메인보드가 USB 온보드 헤드가 없구나. 예, 저번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 어댑터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예, USB 3.0 온보드 헤드 없으면은 예, USB 2.0 온보드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끼우면은 잠깐만요. 이걸 끼우면은 아, 알아. 야, 저 아까 사진 있을 건데. 아, 예. 요 앞에 USB 3.0이 2.0 역할을 합니다. 즉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잘만 ZM400LE입니다. 예, 이 컴퓨터는 400W만 해도 예, 충분해요. 아마 남을걸요? 예. 그리고 쿨러는 필요 없습니다. 예,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정말 끄떡없는 그런 CPU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잠깐만요. 대략 426,360원이 되겠습니다. 60원은 아마 반올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42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400원은 할인해 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CPU는 인텔 펜티엄 G3420 하스웰 정품입니다. 메인보드는 아스락 H81M DGS R2.0입니다. 이게 아마 리비전 2, 그러니까 버전 두 번째란 말일 거예요. 아마 몇 가지 버그가 수정됐겠죠. 그리고 삼성이래.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3 8기가 PC3 12800 정품입니다. 하나예요. 원하시면 두 개 끼워서 16GB 가능하지만 예, 필요 없죠. 특히 이런 시스템에서는. 자, 그래픽카드는 MSI 라데온 R7 260OC 블랙 아머 D5 1GB입니다. 2GB 버전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굳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 GDDR5 2GB는 필요 없겠죠. 1GB면 충분해요. 하드디스크는 WD 1TB 블루 WD 1TB 블루 WD 12ZEX SATA 3 7200RPM 64MB 캐시입니다. 왜 WD 두 개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케이스는요 예, 정말 유명한 PC팝 뷰 블랙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예, 잘만 ZM400LE입니다. 방금 킴제코비 다크소울2를 시작했네요. 이 녀석 진짜 그 게임 빠져있구만. 자, 저는 다크소울2 안 할 거예요. 명심하시고, 아, 저기, 명심이래. 알고 계시고,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